작곡가들이 많이 쓰는 보컬 플러그인 5개. 보컬 믹스할 때 뭐부터 걸어야 할지 막막하죠? EQ도 있고 컴프도 있고 이름은 들어봤는데 써보면 어렵고, 오늘은 현업 작곡가들을 실제로 많이 쓰면서 초심자도 바로 쓸 수 있는 보컬 플러그인 5개를 가져왔습니다. 복잡한 세팅 필요 없고 딱 걸기만 해도 효과를 느껴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Dangerous Music의 박스 EQ입니다. 잭슨델 커브를 기반한 EQ예요. 보통 EQ는 큐값이 좋거나 선명한 컷에 강하지만 박스 EQ는 반대로 굉장히 완만하고 부드럽게 톤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소리의 특정 포인트를 깎거나 강조하기보다 전체적인 밸런스를 부드럽게 밀고 당기는 느낌이에요. 특히 보컬이 안 들린다고 4-5kg를 올리면은 소리가 쉽게 날카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땐 차라리 초고역 10kg 부근을 살짝 올려보세요. 이 대역은 에어라고 불리는데 이 부분을 살짝 열어주면 날카롭지도 않으면서 보컬의 고음은 부드럽게 확장되며 발음이 또렷해지고 존재감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밀려납니다. In this old car I wanna say something now. In this old car I wanna say something now. 두 번째, 사운드 시어리의 굴퍼스. 굴퍼스는 AI 기반의 다이나믹 EQ 플러그인으로 귀처럼 소리를 듣고 어떤 주파수를 줄이고 살릴지 스스로 판단해서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플러그인이에요. 보컬이 까칠하거나 특정 주파수가 튀어 피곤하게 들릴 때 EQ로 일일이 깎지 않아도 굴퍼스가 자동으로 정리해줍니다. 내부적으로 수백 개의 필터가 움직이지만 우리는 그냥 몇 개 노브만 건드리면 끝이에요. 만약에 내가 특정 부분이 너무 레조넌스가 심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필터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임, 과도하게 이제 지워질 수가 있으니까는 바이어스로 조절해 주시면은 원하는 만큼의 레조넌스들이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In this old car, I wanna say something now. In this old car, I wanna say something now. 세 번째는 로직의 기본 플러그인 매치 EQ예요. 이건 스펙트럼 매칭 EQ입니다. 즉 한 트랙의 주파수의 밸런스를 분석해서 다른 트랙을 그 톤에 맞게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EQ죠. 예를 들어 메인 보컬은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는데 코러스는 집에서 녹음했다면 마이크나 룸 차이로 톤이 다르게 들리겠죠? 그럴 때 매치 EQ로 두 트랙을 비교해서 자동으로 톤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변경시키고 싶은 보컬에 매치 EQ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레퍼런스가 될 오디오 트랙을 레퍼런스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변경시키려고 하는 오디오 트랙을 커런트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매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분석을 해서 EQ 값이 나왔는데요. 그대로 쓰게 되면 너무 강할 수가 있으니 어플라이로 조정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큰 것과 아는 것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is old car, I wanna say something now. But you're holding my tongue, you're holding my tongue. In this old car, I wanna say something now. But you're holding my tongue, you're holding my tongue. 너무 세게 걸면은 부자연스럽고 커런트와 레퍼런스가 단어가 너무 다르거나 다른 파트라고 하면은 주파수 스펙트럼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는 것은 같은 단어들, 같은 파트에 있는 보컬을 레퍼런스와 커런트에 넣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역시 로직의 기본 플러그인 튜브 EQ입니다. 이건 이름 그대로 진공관 회로를 모델링한 EQ입니다. 즉 아날로그 튜브 콘솔에 톤을 재현한 EQ예요. 디지털 EQ는 선명하고 깔끔하지만 가끔은 너무 깨끗해서 차갑게 들릴 때가 있죠. 그럴 때 튜브 EQ를 걸면 약간의 하모닉 배음이 생기면서 보컬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변합니다. 특히나 발라드나 R&B 계열처럼 감정선이 섬세한 곡에서 보컬이 훨씬 인간적으로 들리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튜브 EQ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는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로우엔드의 주파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100Hz를 깎고 싶다라고 하면 어테뉴네이션으로 조금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중간 대역과 하이 대역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원원 대역을 이제 부스팅을 할 건데 부스팅하고도 큐값이 좁을 수가 있으니 완만하게 전체적으로 들어 올려줍니다. 그리고 너무 큰 에어가 있을 경우에는 치찰음과 지저분할 수가 있으니 조금은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를 약간 올려서 조금 더 배음을 주겠습니다. 껐다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My 특히나 이 튜브 EQ 같은 경우는 뮤지컬 EQ라고 하는데요. 보면서 하는 게 아닌 귀로 느끼면서 제가 원하는 톤을 맞추는 게 핵심이고요. 100Hz를 만약에 4 어테뉴네이션과 4 부스트 했을 때는
또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어디를 깎고 싶다고 해도 부스트를 한번 하고 어텐뉴네이션 조금 깎아주시면은 조금 더 완만하고 부드러운 사운드가 나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조토프 넥터 4 게이트. 이건 노이즈 게이트라고 불리는 다이나믹 프로세서예요. 보컬 녹음할 때 숨소리, 룸 노이즈, 마이크에 험이 들어올 때가 있죠? 게이트는 그 구간을 자동으로 닫아주고 보컬이 들어올 때만 열어주는 방식이에요. 결과적으로 공백 구간의 노이즈를 깔끔하게 제거해줍니다. 특히나 넥터4를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보기가 편해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보컬의 레벨이 보이는데요. 지워져야 될 소리들만 스레쉬홀드를 정하면 끝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뒤에는 노이즈가 있죠? 그럼 뒤에 부분을 저희가 스레쉬홀드로 올려서 그 아래는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워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끝단어 릴리즈가 좀 지워지는 느낌이 있어서 자연스럽지가 못하다라고 하면은 릴리즈를 조금 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것과 안 한 것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업 작곡가들이 실제로 많이 쓰는 보컬 플러그인 5개를 알아봤습니다. 초고역의 에어감, 박스 EQ, 레조넌스 정리, 풀포스, 톤 통일, 로직 매치 EQ, 따뜻한 질감, 로직 튜브 EQ, 노이즈 제거, 넥터 4 게이트. 이 5가지면 보컬의 믹스의 선명도, 따뜻함, 정리, 통일감 전부 커버됩니다. 특히 초보자분들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필요한 부분에 하나씩만 써도 보컬이 맑고 선명하게 바뀌는 게 바로 들릴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미디 셰프 응원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는 보컬 리버브 세팅으로 공간감 살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 셰프였습니다.